비상의 초석과 과거로 가자! 옛! 고! 악마의 꽃으로 돌아오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혼세모왕님. 그렇군. 근데 대체 무슨 일이실까요? 이렇게 갑자기 불러들이시다니. 그거 아마 너희 같은 무능한 부하들을 처벌하려 하시는 거겠지. 누구야? 떨어져라, 달사! 저건 태야! 산산이 부서져라! 개트릴 타! 살았다. 대체 누구야? 이게 무슨 짓이냐, 흑심마왕. 허튼 수작 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뭘 그렇게 흥분하나, 혼세마왕. 오랜만이라 가볍게 인사한 것 가지고 말이야. 상대를 기습 공격하는 것이 네 녀석의 인사법이냐? 그렇다면 이쪽의 인사도 받겠나? 재밌겠군. 그래, 혼세. 전부터 확실히 승부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었지. 네 놈보다 이 몸이 한수 위란 걸 보여지 마. 말이 많군.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지. 뭐? 뭐야? 이 녀석! 강해져라! 아무개 힘! 힘! 야! 힘력 마법이라. 그렇다면 서서라, 암흑의 기운! 기운! 기! 건두지 못하겠느니! 대마왕님! 대마왕님! 혼세마왕! 네! 흑심마왕! 예! 힘자랑이나 하라고 이곳까지 부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대마왕님의 신복으로서 누가 더 위인지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끄럽다! 말 대답하지 마라!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자, 이걸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모은 선장은 조각이다. 와, 많이도 모았네. 마법 선장은 조각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다. 그 힘의 영향으로 부족하지만 나도 서서히 마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부활을 위해선 필요한 것이 또 있다. 무엇입니까? 마법 천자문 초석이다. 초석? 초석이 뭐야? 낸들 아냐? 초석이라면 과거 3000년 동안 봉인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그건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아무리 조각을 다 모은다 해도 천자문 비석의 주춧돌이 초석이 없으면 유력을 한 대 모을 수 없다. 그러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건이지.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초석의 위치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옥황상제는 초석을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어림없지. 대마왕님, 초석의 위치를 알아내셨습니까? 그렇다. 허나 천개 녀석들도 내가 알아냈다는 것을 곧 눈치챌 것이다. 어떻게든 막으려 될 테니 그 전에 반드시 초석을 빼앗아야 한다. 네, 대마왕.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초석 주위에 쳐놓은 결계에 강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강력한 한자 마법으로 마법 천자문의 초석 있는 곳을 알아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런 짓을 할 자는 대마왕뿐이다. 벌써 거기까지 힘을 되찾았단 말인가? 서둘러 초석을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잠깐 기다리거라. 초석을 가져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장군인 자네가 이 천상세계를 비우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구나. 다른 자를 대신 보내야겠는데 누가 좋을지.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오, 샤오구나. 그 원숭이는요? 찾았어요? 아, 그 손오공 말이냐? 손오공이라면 지금 도술섬에 있는 보리선원에 있습니다. 보리선원이라고? 그럼 보리도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마법을 쓸 수 있었던 거구나. 아, 그렇지! 이랑 장군은 손오공 잡으러 갈 거지. 나도 갈래! 저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보리선원에 있다는 걸 아는 이상 서두를 필요는 없단다. 에? 왜요? 가만 있어봐. 그럼 제가 대신 보리선원에 다녀올게요. 뭐라고? 아무래도 찜찜하다고요. 할아버지 앞에서 난동을 부렸는데 소녀가 가서 따끔하게 혼내주겠어요. 샤오야, 네가 신경 쓸 필요 없대도. 보리도사님께도 제자 단속 단단히 하라고 일러둬야겠어요. 보내주세요. 에? 할아버지. 옥황성제 폐하, 저한테 좋은 생각 있사옵니다. 너희 녀석 안 내려와. 내 허리 끊어진다고. 아이고, 앉았네. 미안. 너 일부러 그랬지? 내 이놈 맛 좀 봐라. 고구라 트위스트. 손오공. 아침부터 웬일이야? 왜냐니. 걱정돼서 달려온 친구한테. 이야야, 저 아리따운 남자는 대체 누구시냐? 삼장이야. 삼장, 무슨 일이야? 막대기가 말을 하잖아. 하! 막대! 막대기가 아니고 붓이야. 그래서 여의필이지. 여의필? 소녀, 눈나는 모습까지 아름답구려. 제일부터 해요, 삼장님. 나 여의필 힘도 세고 한점 마법도 자신 있다고. 잘 부탁해요. 아, 그래. 나 다시 잠들 테니까 삼장의 키스로 날 깨워주지 않겠어? 그러면 난 그 순간부터 그대만이고. 어디선가 살기가. 삼장한테서 떨어져! 넌 뭐냐? 난 옥동자! 삼장은 내가 지킨다! 이 구렁이 녀석아! 구렁이? 구렁이네! 갑자기 공격하다니 너 혼 좀 나가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지킬 사! 여기저리 움직여! 움직여! 몸이 멋대로! 저건 대체 무슨 마법이야? 시킬 사 마법이야. 상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엎드려라! 나 왜 이러는 거야? 자, 신나는 댄스! 그만둬! 더 즐기자고! 이번엔 더욱 즐겨라! 즐길라! 예! 모두 즐기자! 이하! 춤추자! 모두 다 함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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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자가 갑자기 신나네! 즐길 낭 마법이면 뭘 해도 다 즐거운 거야. 무서운 마법이지. 하필이면 어쩌다 여의필을 가져오게 되었는고. 게다가 봉인도 풀려있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걸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삼장이로구나. 오공이 가져온 여의필이 걱정이 돼서 말이야. 아따, 나를 가져갔는데 내가 허락했으면 됐지 뭔 걱정을 한다요. 허허, 참. 옥황상제님의 노여움을 샀으니 앞으로 어쩔 셈이냐.
그렇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어? 어? 뭐지? 어? 어? 저건 문이야. 누군가 문문에 한자 마법을 써서 이곳으로 온 모양이군. 설마 천계에서? 저분은 샤오 공주님. 공주? 오래간만이에요. 별일 없으셨나요? 쌀도사님, 보리도사님. 우와, 예쁘다. 옥동자 여자만 좋았네. 어? 뭐라고? 아니거든. 인사드리거라 삼장. 옥황상제님의 손녀이시자 천상세계의 공주이신 샤오 공주님이란다. 그럼 천계의 공주님? 오, 그 수염 할아버지 손녀라고? 요 녀석, 옥황상제님께 수염 할아버지라니. 말 조심하거라. 에? 얘가 손오공이라고? 나보다 작잖아. 요런 꼬맹이한테 정말 염라대왕하고 용왕이 당했다는 거야? 왜 떨어져라 보는 건데? 아유, 분명히 손오공 네가 자기보다 작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뭐. 어머, 오늘은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니, 공주님, 그게 정말이십니까? 손오공의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고요? 정말 옥황상제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분간 여의피를 맡겨도 좋다고 하셨어요. 믿을 수 없어. 여의피를 가져온 자에게 그리 관대한 처분을 내리시다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고요? 조건? 네, 그럴 줄 알았어. 분명 말도 안 되는 조건일 거야. 설마... 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할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열려라! 창문 차! 오래간만이네, 쌀도사, 보리도사. 그간 안녕하셨사옵니까, 옥황상제님? 안녕하지 못하다네. 도사의 제자인 손오공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나, 그 이상으로 귀찮은 문제가 벌어졌다네. 예? 그게 대체... 대마왕이... 마법 천자문 초석의 위치를 알아냈단 말입니까? 마법 천자문 초석? 그 이야기는 대마왕의 부활이 임박했다는 말씀이 아니옵니까? 그럼 혹시 손오공의 죄를 묻지 않겠다 하신 것과 이 일이 관련이 있사옵니까? 손오공한테 대마왕이 초석을 가져가기 전에 그것을 가져오도록 명하려 하네. 필요하다면 여의피를 이용해도 좋다. 그것이 손오공의 죄를 묻지 않는 조건이네. 그렇다면 그곳으로 오공을 보내라는 말씀이십니까? 한시가 급하다네. 그곳? 치!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구만. 왜 나를 빌려주고 말구야?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오공은 아직 어릴 뿐더러. 허나 지금으로선 열피를 가진 손오공이 가장 적임자인 듯하네. 허나 이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어. 그것이 싫으면 열피를 당장 압수하도록 하겠네. 갈게요! 갔다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손오공! 그 초석이란 것만 가져오면 여의필도 빌려주는 거죠? 아 참, 왜 내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건데? 약속하마. 초석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나 있는 게야. 그렇다. 마법 천자문의 초석은 지하 미궁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느니라. 지하 미궁? 들어본 적이 있어. 마귀들이 산다는 지하의 미로야. 뭐? 그래, 지하 미궁이라는 곳은
원래 전설의 마술을 봉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감옥 같은 곳이었다. 그 안은 아주 복잡한 미로로 되어 있어 한 번 길을 잃으면 두 번 다시 나올 수가 없단다. 게다가 여기저기 위험한 함정이 가득한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절대 쉽게 손에 넣긴 힘들게야. 엄청 무서운 곳이잖아. 나라면 절대 안 갈 거야. 전설의 마술하고 위험한 함정, 무서운 괴물들 진짜 재밌겠는걸. 나도 옛날에 간 적이 있지만 엄청 흥미진진한 곳이었지. 정말 끝내준다. 샤오야, 이제 그것을 건네주도록 하거라. 네, 할아버지. 자, 여기. 어? 어? 이건 뭐야? 초석 탐지기야. 이게 없으면 초석을 찾을 수가 없어.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보는 건가? 신기한데? 엄청 딱딱해. 저 녀석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불안하구나. 그럼 저도 함께 갈게요. 삼장! 삼장? 아서라 삼장. 여자가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 모든 원인은 제가 오공에게 생사부의 존재를 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삼장! 그에 대한 대가로 초석을 찾아야 한다면 저도 그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쌀도사의 제자로구나. 기특한 지고 함께 가도록 허락하마. 오광상제님. 자, 그러면 초석탐지기는 너한테 맡기는 게 낫겠어. 고마워요. 그럼 부탁한다. 모쪼록 몸조심들 하거라. 그럼 저도 이만 실례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안녕히 가십시오, 공주마마. 감사합니다. 힘들겠지만 염라대왕을 애먹인 걸 보면 어쩌면 너 성공할지도 모르겠다. 뭐야? 칭찬하는 거야? 험담하는 거야? 여기다. 보리도사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정말 여기에 지하 미궁의 입구가 있어요? 여기가 틀림없다. 아,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보여주지. 숨겨진 것을 보여주어라. 볼현. 갑자기 우물이 생겼어.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안 보였을 뿐이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볼견 마법이란다. 이 우물이 바로 지하 미궁의 입구다. 이야, 낮은데도 바닥이 안 보여. 이 우물 엄청 깊나 보다. 지하 미궁은 너무 위험한 곳이라 평소에는 보이지 않도록 해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안에 전설의 마수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재밌겠는걸? 잘 들어라, 손오공. 너희들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마법 천자문 초석을 가져오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오케이, 출발. 아직 뛰어들면 안 된다. 지금 우물은 막혀있단 말이다. 어? 막혀요? 이 우물에는 시간의 봉인이 걸려있단다. 시간의 봉인이요? 이 우물 안은 무척 위험한 장소란다. 그래서 먼 옛날 천 개의 현인들이 힘을 모아 매우 강력한 봉인을 걸어두었단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건 말이다. 그럼 빨리 봉인을 풀어주세요. 우린 풀 수가 없다. 뭐요? 천 개에서 우물을 만들 때 우리 한자 마법 도사들은 절대 우물의 봉인을 풀 수 없도록 주문을 걸어두었다. 지하 미궁에 어떻게 들어가요? 방법이 있긴 하지.
너희가 시간이동의 한자 마법을 쓴다면. 시간이동의 한자 마법이요? 어? 시간이동의 한자 마법이라면... 시간이동으로 봉인을 하기 이전으로 가서 우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마법 천자문의 초석을 찾은 다음 다시 시간이동 마법으로 현재 우물을 통해 돌아오는 거지. 그렇지만 시간이동 마법은 상급 마법이잖아요. 전 아직 배우지 못했는걸요. 나도 못하는데. 안다. 시간이동의 한자 마법은 시간을 거스르는 위험한 마법이라 가르치질 않았지. 잠깐! 왜 그러느냐, 동자야? 저 할 줄 아는데요. 뭘 말이냐? 그러니까 그 시간 이동 한자 마법이요. 뭐라고? 정말이야? 옥동자! 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그런 위험한 마법을? 맞다! 가르쳤었나? 그러고 보니 어차피 가능할 리 없다고 별 생각 없이 가르쳤는데 어찌된 일인지 성공해버리두구만. 이런 위험한 마법을 그렇게 함부로 가르치다니. 좀 체계적으로 교육하시게. 잘 됐네. 이걸로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거네. 뭐 그런 거지. 그럼 너도 같이 가는 거지? 그건 좀... 지하 미궁이라니 전설의 마술하던가 요괴들이 가득할 텐데 무지 무서운데. 동자 오빠. 삼장이 날 보고 있어. 날 의지하고 있는 거야. 와! 맡겨주라고! 좋았어! 이걸 가져가거라. 분명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게야. 알겠니? 무슨 일이 있어도 무모한 짓을 하지 말거라. 만약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걱정 마세요. 쌀도사님, 반드시 무사히 돌아올게요. 이봐, 아직이야? 빨리 출발하자고! 재촉 좀 하지 마! 야! 자, 간다! 과거로 가자! 옛! 오! 자, 지금이야! 모두 우물로 뛰어들어! 이렇게 되면 가야 하지 않을까?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마법 천자문의 초석을 찾아 나선 스마공과 친구들. 지하 미궁에서 무사히 초석을 찾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마법 천자문 제18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